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위안화 평가 절하. 정말 예상 밖으로 이틀 연속으로 단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다. 일회성 조치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좋아져야지 우리 경제도 좋아지니까 오늘 또 내린 걸 보면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긴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연 이틀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중국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 되는 해라 어느 때보다 광복절이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나라 찾기 몸바쳤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울 정도인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끝나기는, 네, 오늘도 예. 중국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 어저께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1.82% 정도 그랬죠. 절하시켰는데요. 예. 오늘도 전격적으로 또 1.62% 절하시키는 악재가 돌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는 11.18포인트, 0.56% 하락해서 1975.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15.06포인트, 2.06% 하락해서 717.2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피는 장중 한때 36포인트나 하락을 하는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잘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 시장은 불안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1원 정도 올라서 1191.8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네.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만회는 했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이긴 했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는 또 떨어졌으니까 우리 수출주에는 호재 아닌가요? 그렇게 읽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를테면 중국이 어제 오늘 합쳐서 대략 한 3.5% 정도 그 정도 환율을 절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통화는 그만큼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는 통화가 강세인 통화고요. 또 중국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네.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이고 대중수출은 환율이 덜 매력적이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급격하게 환율을 절하시키는 거는 우리한테는 네. 단기적으로는 더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과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네요.
환율과 관련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화가 약세일 때 수요를 본다고 일컬어지는 자동차주는 뭐 예상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차 각각 5% 정도씩 올랐으니까 환율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 소재, 화학이나 정유주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달러가 강세를 가게 되면은 유가가 더 떨어지게 되고 유가가 떨어지면 동 업종에는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같은 업종 종목들은 뭐 2% 가까이씩 하락을 했으니까 화학주에는 불편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에는 네. 좀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들은 어땠나요? 음식료 업종 같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편할 거다라는 시각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습이 좋았던 CJ제일제당 어제 오늘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대상 같은 이런 음식료 업종들 역시 뭐 상당히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네. 이 음식료 업종들이 원화의 약세에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에 좋을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예. 유가가 떨어진 건 맞지만 이보다 환율이 더 많이 약세를 가다 보니까 오늘은 항공주들이 불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8%대, 대한항공 5%대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원화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가 네. 약세인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기업들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일종의 매도를 확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뭐 좀 전문적인 네. 얘기지만 IMF의 특별인출권 SDR 통화로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통화를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다. 통화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수출 지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네. 못하게 좀 예. 빨리 통화 정책을 쓰면서 악재가 좀 불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뉴스테이 3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네. 3법은 뭔가요? 임대주택.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예. 이 중에서 이제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될 예정인데요. 어제 이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뉴스테이 사업이 연내에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임대주택 개정안. 네. 그 필두로 해서 이제 건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뉴스테이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네. 그래서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를 해서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자. 네. 이런 취지로 각종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그 골자인데요. 규제를 좀 많이 풀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 풀면서 좀 기업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이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이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윤을 추구를 해야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뉴스테이법 도입이 된 취지가 원래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민간 이 네. 임대 사업을 쭉 하는데 그렇죠. 이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 민간에게 이 임대 사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유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그런 편이 됐고요. 서울 신당동에서 뉴스테이 월세가 한 달에 11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면서 이게 높아요. 과연 서민들의 집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네.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간을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각종 규제도 없고요. 네. 임대료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또 임대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걸 분양으로 그냥 확 전환을 해서 팔아 버리면 그럼 또 기업들한테 혜택이 되고 서민들 직구하는 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죠. 원했던 정책의 결과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네. 우려도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 간에 무작정 이윤을 높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서로 이제 네.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뭐 기업 생리라는 게 좀 이윤을 추구하는 편이니까 네. 조금 네, 전자의 말씀드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네.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나오게 될 경우에 기업들은 네. 당연히 또 안 들어오려고 할 테니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 3법이 통과된 것은 시작으로 좀 봐야겠죠. 그렇죠. 연내 본격화되고 뭐 사업별로 이 지역들이 뭐 후보군들이 지금 벌써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초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 개정안을 좀 낸다든가 네. 시행령을 좀 바꾼다라든가 이렇게 좀 부작용 최소화하는 네. 방법을 추가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나오겠죠. 네, 그렇게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보름이 넘었는데 롯데에게 오늘 네. 또 해야지 되나요? 참 이거 이 소식을 안전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 계속 좀 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된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이게 네. 재벌 서열로 5위 큰 기업인데 한국경제 미친 영향도 크고요. 한번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소식을 좀 넣었고요. 네. 이 전날 이제 신동빈 회장이 사과도 했고 이런데 여전히 좀 진행형이고요. 갈등은 네. 해소 국면이 안 보이는데 17일 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네. 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일단락이 되는 자리가 이때가 될 것 같은데요. 17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사외이사 선임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안건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건 명목상의 이제 안건이고 이 주총에서 신격호 회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 롯데그룹 간의 분쟁이 해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격호 전 총괄 회장과 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잠해졌잖아요. 조금 조용한 편이고요. 예, 17일에 뭔가 반격을 준비하는 네. 걸까요? 그렇죠. 뒷단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회사 L투자회사라는 네. 회사에 이 변경 등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또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이 네. 대표이사를 자기 이름으로 넣어갖고 그렇죠. 지배구조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요 변경 등기 신청을 했고요. 이건 뭔가요? 변경 등기 신청은요? 대표이사가 지금 이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요거를 다시 이제 또 바꾸자 이런 신청을 또 올린 겁니다. 그렇죠. 아직 이게 뭐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예. 이 L투자회사가 결국은 일본 롯데를 통해서 이제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이 실질적인 주주회사인데 여기에 주주로 다시 신동주 회장이 이름을 올리겠다. 뭐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이 L투자회사에 또 투자한 사람이 신격호 회장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이 17일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회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정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신격호 회장은 신동주 회장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네. 곧 장면을 조금 하여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롯데그룹이 얼마나 불투명한 회사인지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롯데그룹에 대한 상장을 준비하겠다고 네. 하는데 네네.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해서 롯데그룹이 이제 순환출자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예. 호텔 롯데를 중심으로 이제 수직 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 오겠다.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그 지배구조 개선의 큰 틀인데요. 네. 이 지주회사를 이제 만들려면 계열사 지분을 사모아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한 7조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도 예상이 되는데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면
당장 시가총액이 한 13조, 뭐 10조에서 13조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흩어져 있고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계열사 지분을 호텔 롯데 산하로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바꾸고 나중에 호텔 롯데가 지주회사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드는 그런 게 중장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이 한두 곳은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다 긴장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그렇죠. 기업들은 올해 뭐 통상임금도 그랬고 이제 네. 또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산업부 기자인데 하여간 하루하루 이슈들이 쏟아져서 예. 뭐 일은 많아서 좋긴 좋은데 너무 일이 많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도 또 이 노사 갈등이 예. 크게 벌어질 것 같아서 이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우려가 클 테고요. 이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 노동 개혁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임금 피크제를 강행을 하는 움직임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화답을 한 거죠. 네. 이거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놓고 노조하고는 사전 조율을 조금 안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니고 연내에 이제 노사 합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노조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뭐 하면서 크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를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그러니까 그룹 예. 큰 목표만 이렇게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는데 어쨌든 네. 노조 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나쁜 거죠. 그렇죠. 좀 없고 다른 대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뭐 삼성이라든가 SK 이런 데는 일부 좀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는 곳이어서 임금 피크제를 그렇게 도입하는데 큰 갈등이 없었는데 뭐 SK라든가 뭐 여기 포스코 이런 곳들 네. 이제 강 노조가 아니라 이제 노경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노조의 이 태도가 좀 유한 곳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임금 피크제를 이미 시행을 했거나 거의 뭐 도입에 임박한 상태고 이 현대차 쪽이라든가 이런 강성 노조가 있는 곳은 조금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지 되고. 총알바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곳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공공기관은 이제 7월 말에 최경환 부총리가 연내에 모두 도입을 해라. 네. 그냥 여기 또 선언을 했는데요. 공공기관이 총 316곳이고 이 중에 지금 11곳은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 11곳은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좀 그런 공공기관들만 도입을 했고요. 큰 공사들 뭐 이렇게 뭐 수정항공사, 네. 한국전력공사 이런 큰 곳들은 지금 아직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들을 거의 강제하는 식으로 네. 임금 피크제를 압박을 주고 있고요. 매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예. 이 경영 평가에서 가점을 네. 뭐 뺀다든가 준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임금 피크제 도입 안 하면 아예 연봉 인상률을 삭감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네. 좀 노동 임금의 문제된 것이어서 월급에 예. 대한 문제여서 참 그렇죠. 답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나이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중국은 정말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필요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경제 조치를 내립니다. 어제 위안화 가치를 1.8% 정도 평가절하했는데 오늘 1.6% 정도 더 내렸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경제 미칠 영향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오늘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최고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벤잡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마트 근로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요즘에도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 마트에서 계산원이랑 고객센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아침에 뭐 8시에 출근해서 4시, 5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오후에 4시,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긴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하실 때 그럼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는지? 계산원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원 한 사람이 하루에 응대해야 되는 고객 수가 뭐 300에서 많으면 500명까지 매일매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마트는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까 정말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1년차나 10년차나 100만원 남짓의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4, 50대 정말 여성 가장들이 가족의 생계를 정말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을 감내하면서 일을 하는데 마트는 곧 서비스가 매출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을 채찍질하면서 늘 저임금으로 시달리게 하는 그런 마트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저임금은 이 노동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수준, 인식이 반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절감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게 바라시는 점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는 그 선진국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해야 그 사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일자리거나 그런 사회의 청년이나 아이들한테 우리 사회가 무슨 미래를 줄 수 있겠는지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노동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최저임금에 대한 마트 근로자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곳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선발통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 경제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는요. 연이은 위안화 평가 절하,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으로 마련해봤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이요. 어제 위안화 가치를 내렸어요. 이게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환율이 더 변동할 수 없게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을 매일 중국인민은행이 고시를 하는데 어제 위안화 가치를 1.86% 낮춰서 발표를 하더니 오늘은 1.62% 더 낮춰서 고시를 한 겁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내린다는 건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것이고 인민은행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이나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의도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는 지금 당장은 낮아지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잠겨 있으신데 위안화 가치 절하에 좀 당황해하고 계신 건가요? 예, 뭐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어제도 사실은 좀 쇼크였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어 오늘도 중국 인민은행이 큰 폭의 위안화 평가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는 수출 부진 만회를 통한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인민은행이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네. 중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안화의 실제 실효 환율은 지난 201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 국가 통화 대비 위안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올해 수출 실적 부진은 이미 지표로서 확인되었는데요.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이 많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죠?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그동안 그 내수 중심으로 어떤 경제 체질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연속 7%선에 턱걸이하면서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 우려가 커져왔고요. 이따른 기준금리나 뭐 지준율 인하에도 경기부양 효과 기대만큼 드러나지 않자 이번에는 환율 정책을 통해서 수출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다급한 듯이 막 꺼내놓고 있어서 이 7% 성장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인민은행 설명은 어제는 일회성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했고요. 일각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 인출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포석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설명인가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분명 이번 조치를 과감히 단행하게 된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위안화 평가 절하 및 고시 환율 결정 방식의 변화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왔던 중국 금융시장 자유화라든지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통화기금 위안화 환율 고시 방식 변화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고시 방식의 변화라는 게요. 그 전날에 거래됐던 것의 종가를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전날 그 환율 종가뿐만 아니라 시장 예. 그 조성자들의 효과 그 반영에 결정한다는 네. 뜻인데요. 이전보다 그 진일보한 어떤 고시 환율의 결정 방식의 변화고요. 이는 분명히 향후 변동 환율들의 전환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폭도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았는데 그게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는 어떤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최근에는 그 말씀해 주신 그 위안화 일일 변동폭도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 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그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의 어떤 그 자유화로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는 SDR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환율을 갖고 있는 통화가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치를 막 두 번씩이나 내리고 이러면서 SDR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닌가요? 뭐, 예, 일각에서는 예. 그 뭐 환율 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 너무 변동폭이 그 급격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그 올해 특히 그 위안화 환율의 어떤 변화 흐름을 보면 중국이 그 한머니 유출에 대응하면서 위안 보유고를 사용해 네. 어느 정도 환율을 위안화 환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 오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동안 위안화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이 굉장히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눌러왔다라는 네.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해소가 되면서 예. 어제 오늘 이제 그 위안화의 변동폭도 그만큼 더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내릴 이유가 많았는데 그 제도 때문에 못 내렸다가 이번에 평가 절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표현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 엔화 때문에 많이 당했고 유럽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경제가 안 좋아서 유로화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여기다가 위안화까지 내리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한 타격 아닐까요? 일단 뭐 당장 이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뭐 예.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네. 위안화 약세 연동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하락하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요. 그렇죠. 뭐 환율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안화 약세가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구매력을 약화시켜서 네.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한국과 대만 수출품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가격적인 요인들이 어떤 우리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만큼 직접적인 영향력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찰에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너무 낮춰놨다. 근데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두 번이나 내렸는데 아무 말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또 환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냥 과거에는 걸까요? 중국이 예.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어떤 네. 단어를 이제 들먹이면서 상당히 그 공격을 했죠.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사실 그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국제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네. 세계 경제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거와 달리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위안화 환율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예. 뭐 미국 야당 쪽에서는 그 위안화 환율 어떤 큰 변동에 대해서 좀 좀 문제 의식을 좀 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국제통화기금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인식은 과거와 달리 좀 많이 네. 유해졌다는 평가가 일단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통화당국도 그렇고 해야지 될 것, 혹시 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당장 일단 정책적으로 대응할 만한 수단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일단 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외환 당국의 달러 매도 기획 정도를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과거 이제 원엔 재정 환율이 중요했듯이 지금은 이제 원 위안 재정 환율을 고려한다면 결국 네. 위안의 약세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상승을 용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석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글이 네. 이제 자회사가 되더라고요. 지주사 네, 알파벳이라는 걸 만들었던데. 네네. 그리고 구글의 수장도 바뀌었고요. 네, 맞습니다. 구글의 이 대표가 인도 네. 사람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오늘 인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 순다 피차이라고 그동안 구글에서 부사장으로 일해온 사람이 구글의 새 대표가 됐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구글도 웹브라우저가 있잖아요. 구글이 만든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죠. 그래서 크롬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크롬의 점유율이 45%를 넘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이 크롬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순다 피차이고요. 네. 맡아왔던 사람이 이제 새로 만든 알파벳이라는 회사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 그 구글 글래스 같은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알파벳에서 하고요. 기존에 구글에서 하던 검색 사업, 인터넷 사업은 모두 순다 피차이가 책임지는 그 구글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안드로이드 쪽도 네네. 좀 관여를 해왔었죠. 예, 순다 피차이가 뭐 크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왔었고요. 네. 예, 예. 순다 피차이. 네네.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44입니다. 1972년생이고요. 오, 네. 예, 예. 전기공 아들로 태어났고요.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IIT라고 인도 공과대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그 많은 인도 IT인들이 이 인도 공과대 출신인데요. 대체로 여기를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으로 많이 가는데.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순다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에서 재료공학이랑 반도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구글에서 11년간 일했고요. 11년 만에 CEO까지 올라온.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사람을 잘 다루고 개발자들과 이제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을 잘해서 네. 실력 평가 받아가지고 된 거겠지만 그래도 인도 사람이니까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구글도 뭐 순다 피차이를 대표로 선임하면서 이 사람 인도 사람이어서야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인도 사람이라 관심 많이 갖죠. 네.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그렇죠. 사티아 네. 나달라도 인도 출신이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는 포토샵으로도 알려진 기업인데 어도비도 샨타누 나라예라고 인도 사람이 대표로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구글을 떠났지만 원래 1년에 한번 구글이 개발자 대회를 크게 하잖아요. 아이오? 예. 예, 구글 아이오요. 주요 프로젝트를 다 그때 발표하는데 매번 그 창업자인 레디 페이지 대신 올랐던 빅 군도트라도 인도 사람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소프트뱅크 잘 아시죠? 네. 손정희 사장이 차세대 리더로 올해 점 찍은 사람이 있거든요. 니케시 아로라라고. 맞아요. 이 사람도 지금 네. 예, 인도 사람이고요. 다 인도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뱅크에서도 인도 사람을 점찍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손정희 사장이 그동안 이렇게 후계자를 지목을 하지 않아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심지어 그 소프트뱅크에 합류한 지 7개월 만에 후계자다라고 점 찍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었던 건데요. 오, 그렇군요. 예, 원래는 구글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구글에서 네. 이 사람 연봉이 63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손정희 사장이 스카우트하면서 1500억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더 예. 예, 좀 화제가 됐고요. 그만큼 이 니케시 아로라를 손정희 사장이 많이 탐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로라가 소뱅에 합류하고 난 이후의 행보가 더 재밌는 게요. 이 부분에서 더 그렇게 큰 연봉을 주고 이 사람을 좀 데려오지 않았나 싶은 게 구글에 와서 구글의 소뱅에 와서는 아시아에 투자를 좀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산 소셜 커머스 업체도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죠. 소프트뱅크로부터요. 예. 그거 포함해서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인터넷 대사들의 특히 전자상거래, 공유 서비스 이런 인터넷 업체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요직도 많이 차지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테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인도 사람이 이런 쟁쟁한 업체들의 CEO가 된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인력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했고 그만큼 훌륭한 인재가 많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가 좀 잘 되는 게 있는 건 거죠. 네. 예, 영어를 상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인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실리콘밸리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대화 소통이 훨씬 편하고요. 네. 시차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인도가 시차가 정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밤이면 인도는 낮이고 인도가 밤이면 미국은 낮이기 때문에 서로 간 24시간 끊임없이 서비스 개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고 24시간 예. 동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도 낮과 밤은 예. 반대인데. 그렇죠.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그렇게 열심히 육성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예. 또 다음에 기업과 협력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IT 아웃소싱으로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이 네. 소프트웨어 인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근데 그 협업 자체가 거의 파트너에 대등한 관계로 기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거의 이제 뭐 하도급 용역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우대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네. 보면은 그 아이폰 만들던 중국 팍스콘도 인도에 공장 짓는다 이런 네, 걸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인도 정부에서도 적극 유치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중국이 한 31%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매우 적다는 얘기인데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면 고용 창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인도는 인구도 많고 또 늘어나고 있는데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한데 제조업이 제일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 폭스콘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면 내수가 살아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네. 국가 경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특히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유치를 나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총리가 사업 네. 하던 그 감각이 있어서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네, 들기도 하고요. 2022년까지 GDP에서 제조업 비중 2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예. 삼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에 보면은 그 네네. 파이 이야기라고 파이를 네. 쫙 쓰는 그 소년도 인도 소년이었는데 예, 예. 인도가 IT 산업에 유리한 그런 역사가 있긴 있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늘 쓰는 숫자 0이 있잖아요. 예. 0을 만든 나라가 인도고 네. 또 철학의 발상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코드 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통이 있는 인도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를 빼먹었는데 또 인도 시장 자체가 또 네. 워낙 크잖아요. 예. 이미 선진국 시장들은 다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출렁이는 네. 것도 뭐 이런 선진국들 다 포화가 됐기 때문이고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김수원 무거보기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칠칠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모두 셀러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 장수를 기원하는 긴 이름처럼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타이어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을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진짜 안 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우와.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보훈정책 짚어보겠습니다.